안녕하십니까. 저는 육군 삼상학교의 55기 합격생 석민우입니다. 예, 무엇보다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이경찬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고,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계속 공부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잘 맞물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그 1차 시험, 2차 시험, 그 다음에 3차 면접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PR을 할 줄 알아야 이 육군 삼천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육군 삼천학교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가 가장 큰 당락을 결정을 하는데요. 거기서 제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땄던 이 자격증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의 비전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삼성한 학교에서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그 항공전기사 면허의 필기를 따게 되는데 이 필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항공 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실기를 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이 필기를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이제 이 학교를 들어올 때 이제 항공 쪽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 강의 시간입니다.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고 익혀야 그만큼 본인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강의 시간을 잘 지켜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부사관학과 후배님들, 저는 육군 삼상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육군 삼상학교에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